1, 2차전 정말 승리를 거머쥐고 왔는데요. 네. 어떤 점이 가장 잘 통했다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 저희가 KCC의 높이를 조금 잘 봉쇄했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, 리바운드 싸움에서 조금 메이시 선수 가세하면서 안 밀렸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그 5대4 농구를 또 했던 것 같고, 속공이 많이 나왔던 게 제일 잘 됐던 것 같습니다. 메이스 선수가 합류하면서 확실히 팀이 분위기가 좋아진 모습인데, 좀 헤인즈 선수와 메이스 선수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헤인즈 선수는 뭐 전천후 공격수라고 할 만큼 뭐 정말 득점만큼은 KBL 넘버 원인 것 같고요. 메이스 선수는 이제 헤인즈 선수보다는 득점이 조금 떨어지지만, 대신 실점을 저희 팀에 또 줄여주기 때문에 좀 서로의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김선영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 가게 되면 이제 아내분과 함께할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드는데, 네. 괜찮으신가요? 일단 아내가 최대한 늦게까지 농구를 하고 오라고 일단 지시를 또 했고, 네, 뭐 그때까지는 잘 참아주겠다고 얘기를 해줘서 오히려 좀 남편으로서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